아이쿠, 제군들 안녕, 제이제이입니다. 참 오랜만입니다, 요 녀석. 골든구스, 그리고 요거 뭐야, 지방시 짝퉁.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. 영상을 찍고 이게 짝퉁인 걸 알게 된 이후로 제 가슴에 손을 얹고 단 한 번도 신거나 입은 적 없습니다. 그 다음, 제가 고든 램지 삼겹살 요리 만들 때 입었었던 셔츠, 요거 세 줄짜리, 뭐 톰 브라운 짝퉁이라 그래서 안 입습니다. 그래도 이거 18,000원 정도 주고 샀어요. 근데 그 촬영 때 한 번 입고 안 입습니다. 못 입습니다. 자, 메종 마르지엘라.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여름옷타올 지하상가에서 사온 거, 매장에 전시되어 있는 걸 사왔는데 짝퉁. 아, 여러분들이 댓글로 알려주셔서 요거는 한 번도 못 입고 안 입습니다. 저는 이렇게 가짜 짝퉁인 걸 알게 되면 다시 입지 않아요. 사용하지 않습니다. 사실 좀 돈이 아깝긴 해요. 요것도 거의 18,000원인가 주고 샀고, 요것도 18,000원. 이렇게만 36,000원이면 족발이를 하나 먹을 수 있는 돈인데. 참 그... 저희 그 짝퉁 만드시는 사장님들, 저기 보세 만드시는 사장님들, 저희 부탁 좀 하나만 할게요. 이런 거 만드시면은 뭐 무늬를 좀 지그재그로 놓던가, 아니면은 여기다 한 줄 놓고 여기 뭐 손목에다가 한 줄을 놓던가, 에? 뭐 그렇게 하시고. 뭐 요런 거 만들 때 별 모양 말고 뭐 하트 모양도 있고 뭐 클로버 모양 많잖아요. 에? 뭐 그런 걸로 좀 바꾸시고. 에? 요것도 에, 별이 아니고 하트면은 왜 뭐 지방신이 뭐니 안 했을 거고요. 그 요거는 할 말이 없네요. 그냥 메이커를 갖다 짝퉁으로 박아 두셔가지고. 네, 뭔가 좀 이런 걸 만드실 때 좀 입고 다닐 수라도 있게, 짝퉁이 티가 안 나게, 티가 안 나게가 아니고, 아 그냥 새로 만들어 주세요. 이거 아 돈 주고 샀는데 못 입잖아요. 네, 그리고 제가 이제 요즘에 날씨가 너무너무 뭐 어마무지하게 뭐 덥다 보니까 나가기만 하면은 막 땀 줄줄 흐르고 이러니까 온몸에 저는 땀이 많기 때문에 신발도 웬만하면은 그냥 쓰레빠 신고 가까운 데만 나가서 돌아다녀요. 네, 그렇게 사람들을 만나고 막 하다 보니까 요번에는 제가 짝퉁이 아니고 진퉁을 샀거든요. 좀 어떻게 보면은 되게 큰맘 먹고 샀어요. 근데 이 슬리퍼를 제가 신고 밖에 돌아다니다가 지인들을 만나면은 지인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하나같이 다 이렇습니다. 왜 삼선을 신고 다니세요? 형 근데 왜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어요? 네, 그렇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아디다스 슬리퍼를 가지고 왔습니다. 슬리퍼 정말 편해요. 튼튼하고 아주 아주 좋아요. 근데 디자인이 요래요. 여기 세 줄 그냥 삼선으로 다들 아시더라고요. 얼마 전에도 제가 이 동네 초등학생 친구를 슈퍼 가다가 만나가지고 했는데 뭐 이렇게 해서 애가 막 사진 찍고 뭐하고 하다가 형 왜 삼선 슬리퍼 신고 다니? 삼선 슬리퍼가 아니란다. 자, 로고가 정확히 박혀있는 아디다스란다. 자, 아디다스 박스까지 그대로 있습니다. 요거 제가 요거 촬영하려고 밑에 버려놨던 거 주워 왔어요. 두라모 슬라이드. 백화점에서 아디다스 매장에서 산 100% 순수 리얼 레알 정품. 이제 삼선 슬래퍼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? 여러분, 여기 보이시는 게 여러분들이 흔히 신으시는 삼선 슬래퍼. 뭐 동네마다 문방구에서, 그리고 심지어는 뭐 마트에서도 구할 수 있는 겁니다. 뭐 가격은 뭐 3,000원에서 5,000원. 자, 그리고 여기 있는 게 제가 신고 있는 아디다스 슬리퍼입니다. 먼저 이 삼선 슬래퍼가 우리나라에서 유행을 하기 시작한 거,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1972년. 원래는 아디다스에서 먼저 나왔던 모델 슬리퍼가 있어요. 바로 요놈입니다. 아딜렛이라는 녀석인데, 이 녀석의 모델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카피를 하기 시작했죠. 삼선 슬래퍼의 짝퉁을 만들어서 전국으로 확산시킨 기업이 영모 시럽이라는 데인데, 이 시럽에서는 이제 아디다스 측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신문에 이렇게 사과문까지 올렸던 요런 역사가 있습니다. 아무튼 그래서 그 모 기업은 요거를 이제 싸게 유통을 전국적으로 확산을 시켰고, 가격이 일단 싸기 때문에 한두 사람 신기 시작했다가, 또 다들 그렇잖아요. 남 신으면 다 신고 싶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저 사람 그 사람 막 이렇게 신기 시작해서 전 국민의 이템, 이 짝퉁템이 되어버린 삼선 슬래퍼입니다. 아무튼 그래서 이 영상이, 이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,
제 거는 아디다스예요. 네, 진품입니다. 정품이에요. 아디다스랑 삼선 슬래퍼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. 네, 이 삼선 슬래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이 부분이 뭘로 되어 있어요? 네, 그래요. 이렇게 본드로 붙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조금만 신었다, 그리고 만약에 학교에서 실내화로 신었다, 다들 한 번씩 경험을 해본 게 이런 걸 겁니다. 걸어가다 보면 갑자기 발이 시원해져요. 뭐지 하고 뒤에 돌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. 아이씨. 요렇게 콩콩콩콩콩 뛰거나. 아니면 두 번째 방법. 네, 요렇게 발가락 운동을 하면서 걷게 만들기도 하죠. 하지만 제가 신고 있는 이 아디다스 슬리퍼, 자,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? 아주 깔끔하게 일체형입니다. 일체형. 나뉜 부분이 없어요. 그래서 이걸 신고 다니다가 여기가 찢어지고 뭐 가위로 자르지 않는 한은 두 발로 걸어올 수가 있습니다. 남성분들이라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. 자, 요 슬래퍼 몇 년 신습니까? 자, 2년 신어도 안 끊어집니다. 겁나 튼튼한, 세상에서 제일 튼튼한 슬래퍼입니다. 하지만 밖에 나오면 못 신어요. 왜 못 신어? 냄새 나서. 아무튼 이 아디다스 슬래퍼 역시 그 이 전설의 이 초록색 슬래퍼처럼 연두색 슬래퍼, 아무튼 이렇게 붙어 있어요. 싹이 매끈하게 붙어 있어서 정말 튼튼합니다. 제가 지금 두 달을 넘게 거의 이것만 신고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튼튼한 거, 아직까지 외형 튼튼하고 짱짱합니다. 절대로 뭐 한 발로 깽깽이 할 필요가 없어요. 절대로 삼선 슬래퍼처럼 걷다가 슬래퍼 한쪽이 사라지는 경우가 없습니다. 그리고 발도 굉장히 편안해요. 굉장히 폭신폭신폭신폭신. 이게 소재가 아무튼 이 딱딱한 이런 그냥 고무 소재가 아닙니다. 네. 얼마나 폭신폭신하고 얼마나 고급진데요. 아무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였냐, 이게 사실 제가 뭐 비싼 거를 자주 사고 막 이런 편은 아니지만 브랜드가 있는 거를 샀음에도 불구하고, 아 물론 현찰로 안 사고 저 상품권 선물 받은 걸 샀어요. 억울하네요. 되게 서럽네요. 돈 주고 산 건데. 네. 뭐 얘네들은 괜찮아요. 얘네들은 어차피 뭐 짝퉁인 거 뭐 이제 알게 됐으니까. 근데 얘는 삼선이 아닌 아디다스입니다. 인천시에서 이 슬리퍼를 신고 다니는 저를 목격하시는 분들이 혹시나 계시다면 삼선 아닌 거 알아주셨으면 합니다.